아멘. 백배 영생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죠? 그렇게 다 영생을 내가 버린다. 그 다음에 그 앞에 다시 읽어요. 거기 21절 21절 시작. 예수께서 말하되 내가 어떤 사람을 할지 가서 내 처음을 타라 가난한 자들을 주라. 그러면 하늘에서 그와가 내게 있으리라. 누구 와서 나를 거쳐라 하시라. 23절 시작.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. 아멘. 자 어때요?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잖아요. 그럼 답이 안 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는 소유를 팔았습니다. 아니? 지가 팔았어요. 성령이 팔려온 거예요. 성령님이 팔려온 거예요. 예, 나는 모르겠어. 될라가 안 될라가 나도 모르겠어. 그러나 죽기 전까지 혹시 내 앞으로 뭐가 있다 싹 팔아서 뭐 성교지로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응? 이웃에게 나눠줘버리든지 아니면 교회에 바치든지 하고 가야 좋지 않을까.